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삼촌 주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검색을 해왔을 캐논 R5에 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방금 따끈따끈하게 R5를 구입하고 오신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꿈나무 쏘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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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제 원활한 이야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소독한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뵙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캐논 R5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듣기로는 지금 서울역에서 방금 1시간 전에 구입하시고 바로 지금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로 와주셨어요. 자, 그러면 긴 얘기 빼버리고 우리 오늘 구입하신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가려질 만큼 큰 이렇게 상자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은 캐논 R5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캐논 R5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 그대로 구입한 이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 거예요. 오늘 카메라가 이게 뭐지? 이거 박스가 두 개나 되는데 카메라를 두 대 사신 거예요? 아니요. 카메라는 이제 한 대고요. 네. 이제 서울역 캐논 직영 매장이 확장 이전을 하면서 사은품을 저에게 진짜 많이 주셨어요. 대박. 네. 아, 캐논, 캐논. 네. 캐논, 캐논 최고. 저 I love 니콘.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네. 상자가 너무 커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요. 지금 잠깐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이거는 사은품이라. 아니 다 꺼내주세요. 네. 뭐야 이거? 이건 제가 구입한 메모리 카드.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꺼내주세요. 또 카메라 가방도 주셨어요. 좋습니다. 와, 이게 카메라에 지금 다 안 잡히는데 조금 제 쪽으로 한번 올게요. 이쪽으로. 와,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우리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많이 유튜브 분들이 영상을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냥 금액 오픈하면 안 되나? 금액 오픈을 안 해요. 나는 솔직히 얼마에 샀는지 궁금하거든. 얼마나 싸게 샀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그런 게 많이 안 담겨져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금액 공개하면서 영상을 남겨볼게요. 네. 일단은 이 구매했던 과정을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DSLR 입문을 캐논 100D로 했어요. 이제 캐논 100D로 하다가 계속 사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성능의 한계를 제가 느끼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작가님께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가 이제 EOS R이 나왔을 때였어요. 1세대가.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아니다. 2세대를 기다려라.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제 끝없는 인내 끝에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전 결제하는 날 너무 서버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계속 재입고 알람만 기다리다가 제가 안 되겠어서 캐논 직영 매장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이제 서울역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다 예약을 남기고 있는데 언제 카메라를 받을 수 있을지는 말씀을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빨리 받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이번 달에도 솔직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너무 운이 좋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일찍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지금 아까 낮
2시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서울역에. 네, 그래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아, 그 사전 예약에서는 실패했던 거네요? 네네. 나는 사전 예약 성공한 줄 알았어. 아, 물량이 너무 이제 소량으로 풀렸고, 일단은 찾으시는 이제 수요가 너무 폭발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공급과 수요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그 캐논, 그 제 그 정보통에 의하면, 캐논 R5가 워낙 대박이어가지고 지금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SLR 클럽이라든지 기타 이제 사진 커뮤니티 들어가면 이런 포럼에 캐논 포럼 들어가면 전부 R5 전부 이 얘기예요. 그만큼 다들 뭐 나는 성공했네 못했네 다들 그 얘기만 쫘르륵 이제 글이 있거든요. 그만큼 핫하죠. 뭐 혹시라도 우리 유튜브 영상이 R5 뭐 최초 언박싱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안 거예요. 아마 워낙 빠르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치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네,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일단은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 정품 당연히 정품이죠. 정품 이 캐논 렌즈와 이 카메라가 아니라 기타의 다른 게 눈에 띄고 특히 이거 뭔가요? 오늘 장마철인데 이거 깨끗한 이거 뭔가요?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캐논역 이제 아 캐논역이 아니라 네, 서울역 캐논 매장이 이제 확장 이전을 하면서 사은품 이벤트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니까 이제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우산을. 아. 네, 쓰고 주차장까지 가라고. 대박. 네. 야 우리 남자들 차의 끝판왕 있죠. 롤스로이스에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우산이에요. 롤스로이스 우산이 있다면 우리 캐논도 캐논 우산인데 설마 여기 캐논 새겨진 거 아닌가요? 새겨져 있어요. 아 그래요? 봐도 돼요? 네 아까 쓰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일단은 아 되게 예쁘네요. 안 맞고 야 이 카메라 안 닦이겠는데? 와우 짜잔 캐논 짜라란 와우 아우 좋아 우와 자동입니다. 아 근데 이 버튼 디자인 되게 감성 돋네요. 와 이거 너무 세련됐어요. 아 일단은 아 나 그런 생각 든다. 이거 무슨 이제 촬영회 같은 거 있을 때 요거 딱 모델 이제 딱 펴주면은 아 너무 아 멋있을 것 같아. 오 멋지다. 어머 요 끝에도 고무 재질도 좋으네. 아 야, 우산도 너무 멋져요. 아 소중한 선물.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확장 이전 사은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보틀하고 아~ 네, 이제 카메라 가방. 보틀. 네. 아~ 여기 캐논 볼펜도 주셨어요. 캐논 볼펜? 네. 너무 귀여워요. 어머. 이런 건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소장용으로. 네, 소장각인데. 네.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우리 에어프러시. 네. 오케이. 요거. 요런 거는 솔직히 어떤 카메라 사도 다 줘요. 새롭진 않고. 네. 대신 우산은 특이해요. 염실하고. 네. 아. 여기 로피펀드 여기? 네. 아, 여기. 야, 또 광고 살짝 넣어야 돼. 아, 여기 캐논 스토어 서울역점 확장 이전했대요. 서울역점 가서 서울역점에서 너무 좋네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젠더인데 이제 컴퓨터랑 네. 연결할 때 C타입으로 연결을 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젠더를 그냥 사은품으로 또 주셨어요. 아 리더기도 샀어요? 네, 리더기가 메모리 칩이 조금 두껍다고 그래서. 맞아, 이게 네. 이제 그 단어 갑자기 까먹었네. 그냥 아 맞다, 오늘 영상이 초보자분을 위한 영상이고 네. 우리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 쉽게 말해서 옛날 기존의 SD 카드, CF 카드가 아니라 차세대 좀 더 좋은 메모리 카드예요. 그래서 되게 비싸. 네. 되게 비싼데 뭐 아무튼 성능이 되게 좋대요. 되게 빠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연사 찍기 정말 좋대요. 이 메모리. 그래. 네. 그래서 이런 칩이고 이 칩에 이제 전용 리더기인데 저만 하더라도 전용 리더기가 USB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멀리 내다보고 C타입. C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호환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호환이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 USB 젠더를 주신 거네요. 네. 아우 128기가네. 네.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64기가랑 얼마 차이야? 10만원 차이. 64기가랑
그거 큰 거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큰 거 아니에요? 좀 반값으로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원래 메모리 카드가 그래요. 네. 그래서 128기가에서 이제 64기가는 조금 싼데 그러면 얼마냐? 제가 여쭤봤더니 네. 10만 원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럴 바에 그냥 128기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원래 네. 지를 때 질러야 돼요. 네. 질러야 돼. 아 여기서 잠깐 옛날 얘기 라떼 얘기 한번 갈게요. 라떼는 말이야. 아 제가 사진 처음 할 때는 그때 64메가짜리가 많이 썼었고 32메가 쓰다가 그때 128메가 나와서 와 대박이다 와이 찍겠다 했는데 지금은 128기가네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막 이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비싼 카메라를 사면 카메라 가방을 좀 서비스로 많이 주는데 그래도 느낌 다르죠. 그냥 이게 캐논 로고 없이 그냥 다만 가방 받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되게 예쁘네. 특별히 EOS로 주셨어요. 아, 네. 와 여기 딱 하나 렌즈를 딱 놓고 가볍게 네. 다니고 좋을 것 같아요. 색깔 되게 예쁘다. 자 그럼 이제 본 우리 카메라 이제 언박싱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망한 얼굴 잠깐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거 다음 영상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